여기서 나오는 경기 결승전으로 가실 분과 3, 4위전으로 가실 분들, 예, 한마디로 어느 곳으로 가느냐, 예,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경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독도 아토크님과 우리 코코아, 자판기 코코아님 간에 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좀 펼쳐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네. 탈코한테는 샤넬 빠른 메테오가 있고 반사길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스네이크가 복귀를 허술하게 한다면 바로 메테오로 찍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수류탄 압박도 리플렉터 하나로 다 씹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폭스가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 캐릭터 상승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팔코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스네이크한테는 C4, 그 다음에 여튼 리플렉터가 있어도 리플렉터 쓰게 하지 못하면 바로 끝장낼 수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어요. 네. 팔코한테는. 한마디로 이제 폭, 예, 한마디로 스네이크 쪽에서는 사실상 맵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맵을 설계하느냐에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렇죠. 단점이 폭스 팔코가 또 복귀가 좀 단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보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고주 회비를 읽고 아스메시로 격퇴시키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사실상 복귀 판단이 좀 많이 아쉬웠죠. 절벽 끝을 아마 매달렸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만 여기서 아래 던지기 이후 액션을 읽어서 바로 스톡을 따냅니다. 네, 자판기 코코아님께서도 만만치 않은 화력들 보여주시면서 설계의 제왕답게 현재 스네이크로 여기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스네이크 유저라고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들 전부 다각 캐릭터 대한민국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함부로 대한민국 대표라고 제가 말하기도 어렵지만 왜냐면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컬리비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PK보이님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경기 퀄리티 보장되는 네. 그런 경기라고 생각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계속 올라오셨고, 네, 이런 속도를 좀 쌓아주면서 또 한국의 대란투 시즌도 예, 많이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39%의 이스톡, 그리고 코코아님도 78%의 이스톡 전 진행 중이고요. 자, 계속해서 목조르기. 확실하게 이제 공격, 예, 화력 무기들로 좀안 통한다면은 좀 조르기, 예, 채술들로 좀 승부수를 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스네이크가. 스네이크 쪽이라면 CQC 크로스 컴뱃을 네.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해야 돼요. 만약에 그 확인들이 안 통한다면. 네. 제 공격 이후에 어떻게든 우리 또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 빗나게 되면서 좀 코코아님께서 머리 좀 장애가 될 뻔했었습니다만 돌아오는데 성공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 목조르기. 자, 지금 저쪽에 C4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사실상 C4를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가 우리 또 스네이크를 상대하는데 좀 쟁점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저 니키탄 미사일 저거 맞으면 안 돼요. 아, 살짝 좀 예, 간당간당했습니다. 자, 살짝 머리 내보내주고요. 자, 폭탄 하나 일부러 던져내주고. 자, 낮게 빼! 폭탄을 어! 아하! 격광으로 바로 처리해주는군요. 엣지가드가, 네. 예, 절벽 쪽 싸움에 정말 매서웠습니다, 독도아토그님. 자, C4 주의하고. 자, C4를 피하면 또 스네이크 본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저때 또 주의를 또 기울여야 돼요. 다만! 자, 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네이크가 수류탄을 뽑는 게 매우 빠른데다가 그 수류탄에 공격을 받으면 바로 터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 막기 직전에 꺼내고, 공중화 때문에 수류탄이 터지고, 독사토기니 그들을 폭사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속전이 들어가고 있는 3번 25초대 마지막 속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피할 수 없는 경기. 하지만 두 번째 경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단 첫 번째 경기를 누가 가져가느냐에서 사실, 주도권을, 예, 시민적인 주도권을 좀 가져간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예, 경기도 지금 4강전이기 때문에 결승이냐, 3, 4위전이냐, 예, 흥망이니, 예, 흥망흥망 갈라지는데! 아레스메시로 이번 경기 독도아토군의 팔코가 승리 가져갑니다. 근데 진짜 경기력이 4강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전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독도아토군님 그리고 코코아님, 예,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코코아님께서, 우리도 자판기 코코아님께서 이번 경기 무조건 이기셔야지 연장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연장전이 슬슬 후반전 가면서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앞 던지기 이후 C4 그 전개로 갔습니다. 네. 설계 좀 잘해주셨죠? 자, 대단투하면서 오늘 이런 경기 처음 봄. 자, 이런 멋진 경기 어디서 볼수 있다? 미스터 로빈의 트위치 방송국에서, 또 유튜브에서 볼수 있다.
또 우리나라 고수분들. 네. 2월 1일 날 이번에 우리나라 고수뿐만 아니라 해외 고수들도 중계라니까 꼭 봐주세요. 네, 해외 토너먼트 중계와 또 2월 19일에서는 또 중국 대 한국 대표들 간의 대결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에 돌아가서 지금 도토토그님이 만약에 폭살하셨는데, 네, 지금 코코아님이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갔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자, 지금 약간 뭐 매송 공격으로 좀 지속적으로 퍼부어주고 있긴 한데, 독도아토그님도 절대 여기서 예 뒤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아! 와! 자, 공중 뒤인가요? 예, 공중 뒤로 바로 벽궁을 노렸어요. 네. 자, 공중 뒤로 벽궁을 노려서 이게 두 번째 벽궁까지 노려보지만 예 노리면은 좀 위험하죠, 코코아님. 코코아님이 벽궁을 상대편이 노린다는 걸 알고 벽에서 좀 복귀를 좀 조심해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솔직히 저런 때는 폭스나 파크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무방비한 복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저 노릴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럴 때는 언제나 실드 버튼에 손이 올라가야 돼요. 네. 맨날 납법을 해야 되니까. 자, 사실 그걸 맞더라도 얼마나 납법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납법이 또 게임의 판도를 또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말 그대로 갈립니다. 네. C4 깔지만 그걸 방해되지 않게 바로 위더직을 처리합니다. 자, 이거 살짝 위험해요. 또 언제 또 벽궁을 또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벽 스매시를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벽궁! 어허! 아니요 정통을 안 맞았어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자, 여기서 복귀방에 한 대만 하는 친구거든요. 자, 복귀방에 와, 이거 미사일 궤도가 미쳤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와! 세 번째는 드디어 성공한 미사일 복귀방입니다. 자, 코코아님의 복귀방에도 매섭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확실히. 자, 양쪽 다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치열한 명경기를 또 펼쳐주는 가운데 이런 게 고수지, 이런 게 VIP 경기지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적어도 한국에서는 탑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되겠군요. 네, 자, 현재 독도가 떠보면 67% 1속, 예, 코코아님 현재 1속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예, 12%로 약간 좀 더 우위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양쪽 다 텐션 좋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지금 어떻게든 서로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서로 지금 양보 하나 없습니다. 일단 스네이크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경기에서 이겨서 연장전을 넘어가야 되는 판이고, 독도가 떠보면 이번 판에서 구치기 들어가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서로 실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언제 역전이 터져도. 자, 이거 벽궁 위험해. 그 스매시! 이야! 파이코가 좀 더 높은 퍼센트로 시작했지만 메테오 스매시로 2점을 먼저 가져가면서